여러분, 상쾌한 아침이네요. 오늘은 일이 있어서 제가 매장에 일찍 출근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다육이 농사와 농사에 치중을 하다 보니 그리고 제가 매장을 혼자 운영을 하다 보니 오전에는 거의 매장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제가 일을 혼자서 농사 일이라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그것도 해야 되지, 또 이제 또 판매도 해야 되지 하다 보면, 제 컨디션에 맞게 매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희 매장은 사람이 많이 오가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제 컨디션에 맞게 매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매장에 방문하시는 분들은요, 저한테 문자 주세요. 아니면 전화 주세요. 바로 달려옵니다.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 여러분, 우리 보라색이 아름다운 사계 국화 한번 볼까요? 여기 이게 사계 국화. 얘를 그 사장님은, 도매 사장님, 사계 소국이라고 써주셨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사계 국화더라고요. 그렇게도 이름을 부르나 봐요. 보라색으로 이렇게 잔잔한 이 모습이, 이게 그리고 바람에 조금씩 흔들리는 이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제가 오늘은 어머, 이 바람에 흔들리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정말 예쁘네요, 여러분. 그죠? 어머머머머, 세상에. 너무 예쁘다. 이거 지금 사계 국화 제가 3포트 심어 놓은 거예요. 이게 3포트인데 이렇게 토분에 이렇게 심어도 여러분 아름답죠?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앞모습이고요. 여러분이 또 심는 거를 한번 보셔야 되니까. 아유, 손이 엉망이에요. 농사 짓고 그러다 보니까. 자, 이거는 옆모습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렇게 심을 때 이렇게 앞, 뒤, 옆에가 다 이쁘면 참 기분도 좋고요. 이거는 뒷모습입니다. 아름답잖아요. 그죠? 좀 저한테 이런 기술이 좀 있네요. 저도 몰랐는데. 워낙 다육이 식물을 사랑하다 보니까 많이 심어서 그냥 이렇게 또 구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요, 이렇게 심는 거 어려워하지 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잘 심어 보세요. 열심히 또 열심히 분갈이 하다 보면 또 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알려드리잖아요. 이렇게 심으면 예쁘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어디든 예쁘죠? 이렇게 보시면. 자, 그래도 예쁜 부분은 저는 여기가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우리 애들 이 사계 국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토분하고도 잘 어울리죠. 원래 야생화가 토분하고도 잘 어울립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토분을 좀 사왔어요. 이렇게. 토분하고도 이렇게 아름다운 야생화가 잘살 수도 있고 예쁘게 세팅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즐거움을 드릴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우리 사계국화. 초록곡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우리 여러 해살이 풀 공부했잖아요, 여러분. 아주 겨울이 되면 이 위에 지상부는 이렇게 지상부는 죽고 밑에 뿌리는 살아있는 거를 여러 해살이 풀이라고 하죠. 이제는 숙지가 되셨죠. 이제 제가 계속 설명을 해드려서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원산지는 호주입니다. 노지 월동은 가능하지 않다고 돼 있는데요. 또 제가 또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면 노지 월동이 안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남부지방 있잖아요. 남부지방, 대전 밑에 지방, 그다음에 제주도는 월동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추운 지방은 월동이 안 돼요. 남부지방, 그다음에 제주도 이런 곳은 월동이 됩니다. 그다음에 실내에서는 역감만 맞으면은요, 1년 내내 꽃을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계국화가 아닐까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맞으려면 좀 힘드니까, 그래도 가을, 아주 추운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베란다에서 이렇게 꽃을 볼수 있다고 보시면 되지요.
그리고 이게 주의점은 더위에 약한 식물이라네요. 시원한 곳에 두세요. 그러니까 여름에 이제 좀 시원한 곳에다가 이렇게 두시면 이렇게 예쁜 꽃을 오래 볼수 있답니다. 꽃말은 맑음, 고상함입니다. 그리고 즉사광선은 안 된다고 했지요. 햇빛이 잘 드는 곳, 그리고 온도, 최적 온도는 15에서 25도예요. 그리고 월동 온도는 5도씨 이상이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너무 좀 신기한 게 있네요. 얘는 내염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염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닷가 염분 땅에서도 살수 있대요. 어머, 너무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모르셨죠? 저도 공부해서 알았어요. 내염성. 바닷가 염분 땅에서도 살수 있음. 그러니까 여러분 얘 엄청 강하네요. 단지 과습을 좀 주의하라. 그거. 그리고 이게 뭐냐면 아주 추운 곳에는 월동 안 되고 제주도,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남부 지방 이하에서는 월동이 된다.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 아, 진짜 얘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말 예뻐요.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 바람에 한들한들 하는 모습도 예쁘고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아이를 우리 고객님들께서 잘 보시도록 이렇게 센치를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자, 보세요. 이 분은 지금 이렇게 보셨죠? 분은 지금 이거는 13cm, 12cm. 한요 토분은요, 지금 보시면은 한 11cm에서 12cm 나옵니다. 그러니까 11cm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11cm, 11cm. 11cm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11cm에 이 새포트를 심어서 행복하다면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자,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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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분 높이 한번 보시고요. 화분도 가격이 싸요. 화분은 4,000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 사계국화 요 아이는요, 네포트가 아니고 새포트입니다. 새포트는 15,000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쁜 사계국화 품으셔서 베란다에서 행복감을 느껴보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다육이를 판매 영상을 올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 때까지 행복하십시오.